우리 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지금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수준이 다 돼가 있다라는 얘기죠. 돼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못 나가고 있느냐. 핵을 못 따고 방법을 못 찾아 갖고 못 나가고 있으니까 노예처럼 살지 말아라. 이말 갖고는 저 사람이 도저히 노예로 안살 수가는 없는 겁니다. 이게 나도 알고 있는 게 노예처럼 왜 사냐? 이래. 그건 뭐야란 말이야. 그래, 내가 이제 정확한 방법을 이렇게 지금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가르쳐 주면 다음엔 다른 버전으로 가르칠 것이고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내가 가르치는 정확하게 네가 갈수 있도록 가르치는 주지만 가는 거는 네가 가야지만 네 인생이 되는 거지. 내가 네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너가 지금 살아가는 패턴을 내가 이제 우리 강의하다 보면 요저컵 논리, 그저컵 원리를 이야기를 하죠. 요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들 이거 다 이거 들어봤어요? 네. 컵 원리. 여기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직장에 일을 가면서 너는 그 직장에 왜 가는지, 왜? 우리가 앞으로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열리느냐 하면 이념 없이 살지 마라. 이념이 없이 사는 자는 동물의 삶이고, 이념 없이 살면, 이념을 가지고 살면은 사람이니라. 요래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하고 동물이 틀린 것이 동물은 이념이 없고 사람은 이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면서 이념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앞으로 모델이 어떤 식으로 해야만 모델이 이제는 정확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느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다. 이렇게 해서 이 이념의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사람이 모일 때 너희는 한없이 커진다 이 말이지. 빛난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지금 같은 이 사회에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그 이념이 너무 좋다라고 할 정도의 이념이라면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면접을 보고 모을 때도 이념을 중시하고, 이 이념이, 우리한테 자랑스러운, 보람 있는 삶. 요런 이념으로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다시 설계를 해 나간다면, 너는 절대 쓰러지지 않고 여기서 빛나기 시작을 한다. 인류의 기운을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시작을 했더라도, 엄청난 이 힘이 모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게 들어오는 면접을 보고 사람을 이렇게 합세를 시키는 데는 이념 없는 사람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람은 인간은 이념을 중시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이념을 중시하고 살아나가는 인간들, 이 말은 의의가 안 맞죠? 우리는 인간에서 사람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진화 발전해왔고, 인간에서, 그렇게 중생에서, 우리는 중간 삶을 이때까지 살았던 겁니다. 2012년까지 우리가 가지고 갔던 거는 중간 삶, 중생, 인간, 요거였었고, 미래를 열어가는, 이 사회는 앞으로 사람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인간이 완성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걸 이야기해요. 사람으로 등극한다. 그래서 이제 인본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본 시대에는 이념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70%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 사회가 발전되고 할 때, 우리가 기업이 발전될 때 30% 오면서 힘을 조금 갖추었죠. 힘을 조금 갖췄는데, 이병철 회장도 원래가 이게 이념이 없었어요. 국수 장사부터 시작해갖고, 뭐를 실패를 했다가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요 30%의 힘을 갖췄단 말이죠. 갖췄고 나니까 여기서 이념이 나온 겁니다.
이념이 딱 나왔고 여기에다 장착을 딱 시키니까 30% 바탕이 있어야 이념이 나오는 거예요. 못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이념이 나올 수가 없어. 먹고 살기가 바쁘고. 그런데 30%의 힘을 딱 갖추면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념을 장착을 시킨다. 그 장착을 시키고 나니까 인재들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0%가 이때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요 이념 팽창이에요. 인재가 여기에 많이 오게 되면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팽창하지.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이 70%에 왔는데 이 70% 오는 거는 우리도 출세하자라는 이념이었었어요. 출세하자라는 이념. 힘을 갖는 이념. 그죠? 이때까지는 힘을 갖는 이념입니다. 나도 잘 살고, 니도 잘 살고, 잘 사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뭐 기술을 많이 배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요런 것만 가지고 간 거죠. 공부하고 나서 뭐 하게? 여기 없는 겁니다. 공부하고 나서 뭐 하게? 기술을 다 갖추고 나서 뭐 하게? 여기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갖추는 이념, 공부를 하는 이념, 경제를 이루는 이념, 뭐 이렇게 해갖고 잘 살아보세잖아요. 잘 살아보세. 요까지 온 거예요. 요게 70%야. 잘 살아, 지금. 언젠가 이렇게 해갖고 나라가 이만한 힘을 가졌고 우리는 밥도 안 굶을 수 있고 뭔가가 이렇게 잘 살았대. 이 나라가 넘 나라보다 우리가 빠른 시간에 일어나 잘 살았죠. 이런 이념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너가 가진 이 상태에서 이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미래의 이념.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 교육시켰습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고 교육을 시켰지 돈 많이 갖는 사람 되라고 교육시킨 게 아니거든요. 훌륭한 사람 되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부모님들의 이 우리는 이 한을 안 풀어주면 안 돼요. 훌륭한 사람 되라고 지금 가르쳤지 네 아파트 몇 개 챙기라고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배웠다고 지금 착각들을 해요. 부모님이 염원이 있는데 우리는 유지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한테 전부 다 젊음을 희생하고 처음 희생 속에서 우리가 자랐지 않는가 봐.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다면 훌륭한 일을 하는 훌륭한 일은 뭐 어떤 것일까? 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념을 그 바탕에서 이념을 이제 내놔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다 갖췄는데 경제를 다 갖췄는데 재주를 다 갖췄는데 저마다 소질을 갖추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념 이게 홍익 이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홍익 이념 우리가 잘 갖춰진 바탕으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 이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아주 보람 있는 삶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널리 이롭게 하면 어디부터? 우리 국민들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제사회를 이롭게 하고 이렇게 이런 이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이념 속에서 우리가 연구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논리도 논해야 되고 지금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념을 찾지 못하고 이념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한 발도 더 못 나갑니다. 그럴 때 우수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이에요. 우수한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운용을 하지 저하된 사람이 운용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만한 세상 사이즈라는 것이 환경이 달라져 버렸어.
이제 우수한 실력을 갖춘 사람, 투철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불태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 여기서 광채가 나는 것은 인류를 밝힌다 이 말이죠. 근데 처음에 나올 때는 이런 사람 몇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딱 나니까 이제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전부 다 모이드는 거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을 선구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빛나기 시작을 하는 그 무리에 속하면 하늘에서 거기에다가 힘을 내리준다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 이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지 알면 우리 국민들은 참 영리한 민족이라서 알고는 틀리게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연구하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바르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답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책을 하나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해되게부터 해주는 이런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강의하는 것도 이것도 책을 지금 내놓는 거예요. 이거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런 책이고 이런 거를 잘 정리 지식인들이니까 이제 잘 정리를 해갖고 세상에 내주면 아주 글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콘텐츠는 막 만들어 나가기 달리가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영어 같은 걸 배웠다든지 그럼 영어로 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유튜브 올라가고 있는 것도 끌어내려갖고 영어로 갖고 번역해갖고 싹 밑에다 달아주면 국제적으로 내보내면 난리 터집니다. 예. 그런 실력자들이 저마다 소질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을 먼저 일깨워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준비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또 사람이 몰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거 강의를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듯이 언젠가 그냥 이게 확산되는 거는 한순간에 확산됩니다. 이게. 지금은 이 용량이 안 많으니까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지만 모은 것이 어느 정도 일정량이 터져버리면 이거는 스스로 확산되버리거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는 비메이커고 세상에 나와서 나를 안 알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아직 관심이 없어. 근데 여기 용량이 모이면 관심은 스스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때 터져버립니다. 이거는 온 국민들이 공부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온 국민들이 전부 다 기운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느님이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 일꾼을 내보낸 겁니다. 조금 설만하죠, 내가.